저희는 지금 엘리트 교복 광고 촬영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세상, 교복을 너무 오랜만에 입어서. 아니네요. 최근에 김밥 광고를 찍을 때 교복을 입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뭔가 교복 같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찐 교복이라서 너무 기대가 돼요. 혜주 언니 입은 걸 봤는데 교복이 되게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내 교복도 예쁘겠지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짠. 약간 이거 있으니까 약간 좀 건강한 느낌. 한 13% 넣는 초코. 저는 맛있게 배부르게 먹었어요. 아침에 밥까지 먹었어요. 아침에 비프 와사비 덮밥 먹었어요. 든든하게 먹었죠. 8시에 오랜만에 아침에 밥 먹어가지고 아주 배불러요. 배부르니까 더 잠이 오네요. 근데 아직 제 순서 아니야. 그래서 천천히 잠 깨우면서 비타민 하나 먹고 그러면 잠 깰 거예요. 이제 들어갈게요. 조금 포즈 바꿔도 좋을 것 같아요. 됐나봐요. 나 오늘 안에 1차 못 끝나는 거 아니야? 여기 사람만 바뀌고 해주고 떡길 학생 같아요? 학생 누가 뭘 이렇게 하고 다녀요? 여 단발이잖아. 전 학생 머리잖아. 다음 착으로 네. 갈아입어야 돼요. 오늘 착이 엄청 많아가지고. 아니 근데 신기하지 않아요? 교복에 이런 옷이 있다고. 저는 이런 걸 입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안에 맨투맨도 없었는데 요즘 애들은 아 이런 말 요즘 친구들은 학교 다닐 맛이 날 것 같아요. 자켓을 입고 학교 갑니다. 교복 광고 촬영 날입니다. 우리 녹음이 언제였더라? 그럼 주말까지 목소리가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나 그런 거 있었거든? 나 진짜 감기 심하게 걸려서 AR 녹음해야 되는데 목소리 아예 실소리처럼 그냥 언니처럼 안 나왔었거든? 근데 강행했어. 강행했다고?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갑자기 왜 걸렸었는데? 관절기라고. 요새 다 걸린대. 그러면 마스크 껴줘. 어디 학교 같아요? 저 영구 학교 같아요? 저 머리도 금발인데 거의 단발인데 지금 이렇게 말리니까 어제 조금 더 잘랐어요. 그래도 머리 빨리 기는 거 같지? 머리 짧으니까 저는 근데 길라임 그거 아니에요? 뭔지 알죠? 시크릿 카드.
카메라 테스트 할 때 이렇게. 끝났고 하복 입으러 갑니다. Let's go. 왔습니다. 오, 저는 지금 이거 면티가 마지막이어가지고. 저도 면티가 마지막이에요. 혼자. 네. 오랜만에 교복 입을 소감? 응. 나 아직 안 죽었다. 교복 입어도 잘 어울리는구나. 아... 언니는요? 나는 그만. 쇼크. 역시 나도 교복이 너무 잘 어울리네. 역시. 금발이지만 약간 불량이. 그런 맞아요. 학생 느낌이 있는데 아니요 그리고 저희 중에 제일 느낌으로. 불량한 멤버가 있어가지고 혜주 언니라고 근데 본인도 인정하더라고요 여기서 내가 제일 무서운 언니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혜주는 그 겉모습이지 종이 호랑이 종이 호랑이야 귀여워요 저희는 그럼 마지막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바이 퇴근이다 끝났어요 예 예 옷 갈아입어야 돼 그런 여신인 것 같아요. 그쵸?
지금요. 저희가 이제 너무 많이 사랑해주세요.